예, 첨예한 갈등으로 지금 이제 초읽기에 들어간 미중 간의 무역 갈등 특집으로 오늘 아침에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뉴욕 분위기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학령의 뉴욕 앤서울 이학령 전문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이학령입니다. 일단 뉴욕 증시 상황을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그다음에 이제 협상단의 움직임에 따라서 출렁출렁거리지 않았습니까? 그 흐름부터 좀 체크해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말을 할 때마다 주시장이 출렁거렸죠. 아시아 시장이 출렁거렸고요. 사실은 어제 우리 시장이 폭락한 거 상당히 어려웠던 것은 중국이 협상을 깼다라는 그 한마디 때문이었는데요. 오늘 그런 것들이 미국 시장에 반영됐다가 갑자기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뭐냐면 시진핑 주석이 아름다운 편지를 보냈다 얘기하면서 주가 좀 하락폭이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결론은 협상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관세 인상이 여전히 좋은 수단이라고 하기 때문에, 물론 미국 현지 시간을 동부 시간을 보면 지금 저녁을 먹을 것 같은데요. 저녁 시간부터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시장에서 금요일 0시 기준으로 미국 동부 시간으로 일단 관세가 올라갈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시점이라고 저도 확인해 드리겠고요. 시장에 있었던 일은 실제로 우리가 별로 반영이 안돼 있고 잘그 무심코 지나가서 그렇죠. 오늘 공포지수라고 잘 아실 텐데요. 1월 4일 이후 처음으로요. 최고 포인트는 24포인트까지 갔습니다. 물론 막판에 많이 진정되긴 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지난 3월 한 중순부터 3월 말까지 자주 얘기했던 장단기 금리의 역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10년물과 3개월의 차이인데요. 그것이 오늘도 장중에서 역전이 잠시 됐었습니다. 물론 종가로 부근에는 다시 원상적으로 원상복귀했지만 일단 그만큼 지금 10년물이 내려가는 것은 그만큼 경기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일단 채권 시장에서 반영됐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주와 소재주가 하락폭 좀 타격이 클 거라고 얘기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오롯이 주시장에 반영됐습니다. 오늘 주시장에서요. 미국 주시장에서 부동산과 에너지 섹터가 약간 선방한 반면에요. 기술주와 소재주가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컸고요. 소위 중분류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안에 들어가면 기술주도 여러 가지를 분류할 수 있겠는데요. 가장 타격을 클 것으로 섹터로 예상되는 것이 반도체인데요. 반도체거는 업종 지수 자체가 1.41%나 떨어졌습니다. 물론 종목이 하나 거기 큰 것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역할이 있었습니다. 물론 인텔이란 주식이 잘 아시겠지만 오늘 주가가 5% 이상 급락했습니다. 불과 한 일주일 전쯤에 회사에서 실적 발표하면서 어닝 가이던스를 낮춘 것이 주가의 개파락이 나왔는데요. 그 이외에도 재미가 없었는데요. 오늘 이제 회사 CEO가 향후 3년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을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회사의 매출과 이익이 앞으로 3년 동안 불과 한 자릿수대 증가에 불과할 것이라 얘기하고 여러 가지 경쟁 관계를 얘기하면서 주가는 5% 떨어졌고 마침 BMO 증권사에서는 야, 이거 지금 좀 어렵다 얘기하면서 시장 수익률을 상회해서 시장 수익률로 투자 의견을 한 단계 내렸고요. 목표 주가도 훅 내리면서 지금 현재 주가와 비슷한 수준까지의 목표 주가를 내린 것이 주가의 어떤 하락의 어떤 기폭제가 됐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 밖에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IT 주식이 대부분이지만 하락했다. 그리고 역시 반도체 주식이 하락이 컸고 여타 주식들의 흐름도 오늘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나마 초반에 있었던 폭락에서는 많이 진정됐지만 결론을 보면 S&P 500이 4일 연속 하락하면서 이번 한주 내내 지금 주식시장이 재미없고, 만에 하나 오늘 밤에도 물론 반등이 기대될 수도 있겠지만 하락하면 아마 이번 올해 들어서 5일 연속 주간단위 매일 스트레이트 하락한 건 아마 처음으로 기록될 개연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예, 이 미국의 투자은행들은 뭐 이미 미국이 관세를 좀더 올릴 수 있다는 쪽에 생각하면서 직원들에게 준비하라 이런 얘기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향 분석들을 나오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제 업종이나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전략들이 좀 나오는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장기적으로는요, 뭐, 누구나 대부분의, 에너지나 투자 전략가들은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해결될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JP모건의 제이미 다먼 회장도 그렇고, 골드만삭스의 데이비 코스틴 같은 미국의 대표적인 투자 전략가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앞으로 4~5시간 앞으로 다가온 소위 어떤 관세 인상에 대한 시간이라는 거죠. 물론 이것도 언제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 그리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 무역대표부 대표의 한마디로, 좀, 관세 인상이 유예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또 일본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그게 기술적으로 보면 이거 오늘 미국 동부 시간 그 0시 이전에 북경 중국에서 출항한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2, 3주 안에 해결되면 실제로 그 미국의 기업에 미칠 악영향도 별로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어찌됐건 그런 것을 미국의 기관 투자가나 미국의 어떤 기업들은 이미 그런 상황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게 되겠고 어제도 이제 골드만삭스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개인 투자가나 일부 브로커들은 아직 거기에 막연한 기대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유의를 하라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습니다. 골드만 섹터별로 어떤 쪽에 좀 더 유의를 해야 하냐는 걸 질문해봤더니 골드만삭스와 UBS는 유통업체가 여전히 가장 큰 타격을 볼 거란 얘기하고 있고요. 코엔증권은 화학세터 역시 소재가 되겠고요.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랑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자동차 부품이나 네. 섹터별로 지금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보면은 뭐 유통이나 저 표 한번 지금 말씀하신 거 좀 보여주세요. 보면 유통이라든지 화학, 자동차 쪽의 부품이나 뭐 반도체 쪽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우리로서도 어쨌든 간에 뭐 경기 관련주 이런 쪽이 좀 타격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뭐 약간 좀 비슷한 그런 얘기들입니다. 예. 업종별 영향까지 분석을 하고 있었는데요. 예. 위원님 이어주십시오. 네. 네. 코엔 같은 경우는 화학센터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쪽 얘기하는 곳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것은 어찌됐건 미국에서부터 오는 물건의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랑 자동차 부품 얘기하는 곳이 많이 있겠고요. 기업별로 보면 실제로 보면 윌리조트 정도 제외하고는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큰 것이 전부 다 IT 기업입니다. 스카이웍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전부 다 IT이기 때문에 IT가 영향이 클 수밖에 없겠고요.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거나 무역 분쟁에서 피할 수 있는 쪽은 골드만삭스에서 얘기했다시피 미디어나 소프트웨어, 엔터, 금융, 커뮤니케이션 등 소위 서비스 쪽 섹터가 상대적으로 좀 버틸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에 만약 조정이 있다 그러면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S&P 500 기준은 2850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레미 시겔 교수 같은 경우는 10에서 20%까지 많게 얘기하고 있는데 대충 10% 정도를 조정의 폭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20%랑 약간 차이가 날 텐데 그것은 그 당시와 달리 지금은 이익이 상당히 좀 개선되는 쪽으로 다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과 같은 조정폭이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것은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맞다는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시장, 국내 시장에서 제가 나름 간단히 언급드리면 국내 시장도 앞서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악영향은 일단 불가피하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해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중국에 대한 이런 단기적인 계산이 있겠지만 이머징 마켓에 대한 지역에 대한 선호도는 분명히 지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에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15% 정도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 시가총액의 큰 것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시총 상위 주식을 제가 보기에 무리해서 물량을 줄이고 사고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고요. 저는 웬만하면 시가총액 상위 주식은 그냥 매수 및 보유 전략 여전히 유지할 수 있는 게 맞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월가 전문가들의 시각도 궁금하지만 이학용 의원님의 생각도 궁금했는데 관련된 얘기까지 해주셨네요. 미중 무역 갈등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뉴욕 증시 상황 알아봤습니다. 이학용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